잡고. 야, 댕댕이와 라차차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돌보, 어디 갔다 온 거야? 네가 없으니까 계속 내가 지잖아. 그건 뭐야? 어, 모르겠어. 저쪽 꽃밭나라 친구들이 줬어. 요술지팡이래. 요술지팡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럼 보여줄까? 어, 잠깐만. 울랄라 울라 밥줘 밥줘 굶겨라 남남 늘보 공중에 떠라 떠라 얍! 으아! 진짜 요술지팡이잖아! 어, 진짜네? 꽃밭나라는 도대체 어딘데? 어떻게 간 거야? 그러니까 뭐지? 간지러워. 여기가 어디지? 어서와요, 늘보. 우리가 이쪽으로 늘보를 부른 건 평소 자연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늘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건 유술지팡이에요. 꼭 필요할 때만 써요. 감사합니다. 우와, 그게 정말이야? 안 되겠다. 나도 저 요술지팡이를 가져야겠어. 어떻게 저걸 뺐는가? 무시무시한 숲속의 사냥꾼 사마귀. 한번 목표로 삼은 먹이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지. 맛있다. 맛있어.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사마귀지만 사마귀의 일생도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야. 사마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 지금부터 사마귀의 일생을 따라가 보자. 빰빰빰.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 숲속의 곤충들도 기지개를 켜지. 그리고 사마귀의 애벌레들도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어, 꿈틀, 꿈틀, 힘내라, 힘. 우와, 마귀도 태어났다. 사마귀들은 첫 탈피를 마치면 사냥을 시작하는구나. 아니, 바람을 잘 쐴 수 있는 바위로 올라가서 몸을 말려. 몸에 묻은 진액을 말려줘야 하거든. 아, 시원하다. 와우, 이제 몸만 말리면 진짜 사마귀가 되는구나. 노노노. 사마귀는 총 7번의 탈피 과정을 거쳐야 진짜 어른 사마귀가 될 수 있어. 와, 7번이나? 사마귀는 처음 태어나면 1cm도 안 될 만큼 작지만 탈피를 하면서 점점 몸이 커지지. 그렇게 총 7번의 탈피 과정이 지나고 성충이 되면 무려 10cm도 넘는 어른 사마귀가 되지. 자, 탈피하기 전과 후의 크기가 확실히 다르지? 두 번째 탈피를 마친 어린 사마귀가 첫 사냥에 나섰어. 그런데 저 검은 튀튀한 것들은 뭐지? 진딧물이야. 어린 사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지. 우와, 사마귀가 첫 사냥에 성공했네. 하지만 좋아하긴 일러. 어린 사마귀들은 몸집이 작아서 적들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거든. 진딧물과 공생관계인 개미가 사마귀를 공격하려나 봐. 이런 개미들한테 꼼짝 못하네. 개미는 어린 사마귀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거든. 사마귀도 어릴 때는 어쩔 수 없구나. 너무 불쌍해. 하지만 무사히 어른이 된 사마귀들은 무시무시한 사냥꾼의 위력을 과시하지. 어른이 되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사냥 실력도 발전하거든.
우와, 정말 잘 빠른데. 그리고 8월이 되면 사마귀들의 짝짓기가 시작돼. 저 작은 사마귀가 수컷인가 봐. 암컷보다 몸집이 작은 수컷 사마귀는 수차례 짝짓기를 시도한 끝에 짝짓기를 성공시키지. 그렇게 사마귀들의 사랑은 2시간 정도 지속돼. 오, 암컷이 같은 사마귀를 먹고 있어. 맞아.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평소보다 식욕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먹이를 먹지. 수컷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쳐 암컷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을 마감해. 불쌍한 수컷. 동물 세계에서는 종족 번식을 위해 저런 일이 종종 벌어져. 암컷의 배가 불룩한 걸? 알 낳으러 가는 것 같아.